이데일리 TV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혜성 TPC, 한샘 IQ업, SK 이노베이션, 한국 패키지, 한국 파마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 TV는 이삭 엔지니어링, 한국 파마, 노루페인트, 아모레퍼시픽, 한샘, 유니드, 애니플러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 TV입니다. 이구산업, 한국 파마, 이녹스, 노루페인트, 한국 파마 역시 두 번 들어가 있었네요. 한국 패키지, DB하이텍, 신풍제약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입니다. 한국 파마, 히림,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노루페인트, JW 중해제약, 한샘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징주 분석도 해봐야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수를 떠나서 개별주 장세는 이어지고 있고 순환매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 흐름인 건 맞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특징주, 관심주 부분이 오히려 정말 더 중요해진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좀 제대로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좀 시장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특징주로 언급된 종목들도 다소 시장에 좀 많이 부각받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고르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항시 요즘은 좀 많이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녹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녹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한 대략 10%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요. 네. 어느덧 23%대까지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좀 가는 종목들이 더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으면서 움직이는 또 그런 영향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녹스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녹스는 지주회사 사업이 인적 분할되면서 변경 상장된 업체입니다. 일단 알톤 스포츠 자전거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인적 분할 신설법인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전지 응급제 기업인 TRS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지분은 67.3%를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응급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연구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지금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은 일단 재무 구조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상당히 많이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 기조가 2021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더라도 부채가 상당히 낮아서 자본 총계가 1,287억에 육박을 하는데 현재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 응급제, 즉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엮여 있음에도 시가총액은 1,678억으로 다른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포트도 나왔죠. 2차 전지 성능 개선시킬 차세대 음극재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급등 흐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녹스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23% 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는 긍정적인데 오늘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조금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추격도 소액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소액은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는 가는 종목들이 또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러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넣는 거는 안 되시겠죠. 그렇죠. 분할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시 급등 종목은 소액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물론, 요즘 많이 거론돼요. 네, 예. 물론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저가형 반도체 칩들까지 30배에서 50배까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이 시장에 많이 부각을
닫았음에서도 지금 이틀 연속 외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그동안 해왔던 이 이미지 센서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단연간 아날로그 반도체 역량을 키워오면서 이 재무구조 쪽으로도 좀 많이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DB하이텍의 총 차익금이 3천억 원에서 1,700억 원대로 전년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한 대략 40%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2,8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 장기 차익금이 1,000억 원대로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연간 160억 원 나갔던 금융비용 역시 65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이 재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대략 7,946억의 지배자본 총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원대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력이 현재 이틀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현재 이 상승 동력, 반등 동력을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뭐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또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잘 또 예상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가도 증권가들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8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또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이후 시장만 다시 반등해 준다면 그리고 이 지금과 같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린다면 전고점 7만 4천 원을 돌파하면서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역량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저평가권이었다면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될 것 예. 같은데 이 저평가권이 아니라서 철저하게 이 수급 상황과 이 가격적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 상황을 꼭 체크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7만 원에서 더 간다면 8만 원까지 가능은 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DB하이텍, 자 마지막 종목도 분석해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 JW 중해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거론되네요. 네. 이 종목. 예. 지금 뭐 차트상 보면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는 네, 그런 주식입니다. 예. 과거 2020년 3월 하락장에 저점으로 17,000원대를 찍고 44,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3만원대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 국면에 오늘 시장의 조정력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좀 꼽아드린 이유는 최근에 조금 회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변화냐면 이 혁신신약 연구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R&D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단 신약 연구, 항암, 그리고 면역질환 중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로 고도화해 나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이 R&D 투자 재원 확보를 더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잡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R&D를 포함한 영업 생산 관리 모든 사업 계획 역시 R&D 투자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R&D 비용을 올해 매출액 대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최근 탈모 치료제 이 JW0061이 미국 피부과 분야 KOL 핵심 연구팀과 함께 이 전임상 시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임상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탈모 과정에서 줄어드는 신호전달 물질 WNT를 활성화시켜 이 모낭 줄기세포와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이 세포 분화 증식을 촉진하는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임상시험이 잘 된다면
획기적인 신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재무제표랑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일단 중외제약은 조금 적자 기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천억의 순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한 3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정력도 염두에 가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가격적 포지션을 이 시간대에 안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예, JW 중외제약은 살짝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가격 라인 대략 3만 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고 다시금 강력한 양봉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3만 원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2만 8천 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횡보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던 JW 중외제약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시에 상장된 주요 30개 제약사를 1분기에 관심도 조사를 해봤대요. 어느 기업이 과연 관심이 있고 네. 호감도가 높은가. 근데 JW 중외제약이 호감도 부분에서 1위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네. 상당히 좀 이제 친숙해지고 호감도가 많이 높은 브랜드로 이미 자리 잡은 상황이고 모 슈퍼개미가 이 JW 중외제약으로 예전에 또 과거에 또 큰 돈을 벌면서 또 많이 좀 이제 유명해졌던 또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친숙한 호감도가 높은 또 그런 네. 종목으로 불릴 수도 있겠네요. 뭐 아토피 신약에 대한 임상 이상 승인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까지도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 중외제약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